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시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볼게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시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국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요즘 이 목사님 아들 하윤이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뭘까요? 네, 질문이에요, 질문. 이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아주 단순한 질문들을 했죠. 뭐, 이거 먹어도 돼요? 엄마 어디 있어? 아빠랑 같이 놀아도 돼? 뭐, 택배 온건 뭐야? 뭐, 택배 왔을 때 내가 흠칫했어요. 택배 아저씨란 존재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목사님이 집에 잠깐 뭘 놔두고 와가지고 잠깐 갔다 왔는데, 아빠 왜 왔어? 이렇게 항상 그게 궁금한가 봐요. 제가 목사님 한 번씩 어떤 책을 가지러 사택에 잠깐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왜 왔냐고 물어요. 그런 게 궁금한가 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질문의 수준이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높아졌어요. 왜 그렇지? 이걸로 뭐 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들도 섞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주로 뭐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담식의 질문을 하다가 요즘에는 나름대로 육하 원칙에 맞춰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의 어떤 질문의 양과 또 종류가 늘어나면서부터 부모님들의 인내심이 길러진다고 하는데 최대한 하연이의 질문에 뭐 계속 무한 반복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잘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2016년 9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폐막 연설을 한 후에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할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한국 기자가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기자 인생에서 그런 질문을 할수 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영광스럽겠지, 이러면 여러분들은 실제 이런 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반응을 하겠지만, 미국 대통령에게 궁금한 것을 직접 질문할 수 있다면, 와, 정말 대단한 거겠죠. 자, 오바마 대통령은 각국의 기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특히 한국 기자들에게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줬어요. 한국에서 이게 주최를 했으니까. 근데 한국 기자들 중에는 아무도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막 질문 서로 질문하겠다고 난리 칠것 같았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은 거예요. 침묵이 이어지자 한 중국 기자가 혹시 괜찮다면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당신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오바마는 한국 기자들이 영어가 좀안 돼서 질문 못하나 보다. 통역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한국 기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도 한국 기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결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는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다고 해요. 자, 이 목사님 때만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어요. 이제 누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사람처럼 뚱한 표정이었고 뭔 질문하냐? 뭐 이런 표정을 다 짓고 있었어요.
뭐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는 일이었고 또 질문을 있냐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지는 않았어요. 또 질문을 뭐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꼭 하는 애들은 수업 끝나기 직전에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송이 시험 뭐 마치는 종이 땡땡땡 쳤는데도 선생님 계속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막 수업 시간 여기 봐 여기 이거처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수업이 끝났는데도 막 그 가만히 몇 분을 앉아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어요. 꼭 눈치 없이 질문하더라도 뭐 중간하면 되는데 꼭 마칠 때 질문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무지함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아, 내가 가르쳐주는 것만 너희들이 잘 알아서 배우면 되지 뭐 특별히 질문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이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와,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아, 무슨 뜻이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볼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아리까리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 하면서 아, 질문 있습니다 하고 찾아온 사람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이었죠, 작년. 누가 이게 목사님 방에 있는데 문자로 목사님 이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랜 시간 걸쳐서 답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답장을 보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주는 일도 있긴 있었어요. 그냥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물어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질문을 잘 하지 않는 편이고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게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모르는 거 있으면 뭐지? 바로 검색하는 요거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바로 검색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어떤 객관적인 전력은 형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약속해 주시니까 요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했고 아간의 집을 모두 처형한 후에 다시 벌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자, 모든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죠. 자,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여러 민족들의 인식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 왕들이 막 마음이 녹아내려서 막 벌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만 얘기만 들어도 어디 어떡하지? 우리 다 멸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왕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해요. 아이성 전투를 보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1패를 했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겠네. 벌벌 떨고서 막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하는 연합군을 결성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리고에서처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나안 땅을 다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힘겨운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연합군은 가나안 모든 지역에서 다 몰려왔어요. 그러나 오직 한 무리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으니 바로 기브온 민족이라고 하는 기브온 민족이에요.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지 않고
항복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때요?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항복을 해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기본 민족의 항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기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우리가 항복하러 가봤자 우리 다 죽는다.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가지 묘수를 짜내죠. 기본 주민들은 거짓골을 하고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갔어요.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했을 때 기본 민족이 대답을 하죠. 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뭐 출애굽부터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왔으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셔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이 기본 민족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무리들이 자신들의 종이 되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뭐 있어요? 좋네? 그럼 우리랑 조약을 맺고 너희 우리한테 들어와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족장들도 우리가 이 조약을 너희들이 우리 종으로 들어오는 것을 살려주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기부원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을 모두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떤 불순종의 죄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일이었잖아요. 가나안 중복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부민족을 살려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살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이 가나안 중복전쟁의 판도가 뒤바뀔 수 있을 만한 엄청나게 이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런 잘못을 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영적 지도자들, 그 많은 우리의 리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이 기본 민족이 항복하러 왔는데 뭐 한두 명 왔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을 거잖아요. 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물으며 기도하면서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윤이가 아주 단순한 질문만 하다가 조금 더 심오한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걸 뭐 당연한 일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은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반면에 어른이 되고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질문하는 횟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추를 해요. 아주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 이상 기본적인 지식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답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는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 유치부까지만 가도요 막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그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많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그냥 가만히 뭐 그렇잖아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목사님께 묻기도 하고 도움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어? 이게 무슨 뜻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질문의 횟수는 줄어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주님이 이런 경우에는 다 이렇게 하시더라. 이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굳이 물어보기보다는 그동안 쌓인 어떤 신앙의 지식들, 경험들 이런 것들로 자문자답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했던 패턴대로. 자, 여러분들은 1년 365일 내내 용돈이 부족하죠? 아유, 저는 뭐 금수저라서 남아도는 게 돈이에요라고 말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용돈이 부족해요. 네, 목사님은 1년 중에 366일 이상 용돈이 부족했었어요. 자, 부모님도 여러분이 항상 용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네, 겉만 보면 뭐 아주 매정한 부모님인데 돈 없는데 돈도 안 주고 이런 매정한 부모님으로 보이겠지만 부모님도 다 알아요. 용돈 날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용돈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용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물어요. 너 용돈 있니? 필요하니? 부모님이 진짜 용돈이 필요한지 아닌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봐요. 남편이 아내한테 나 사랑해? 라고 많이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목사님도 지금 하연이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하연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뻔히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다 보여요. 그러면 하연이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혼잣말 잘하고도 이 삐삐카가 어디 갔지? 삐삐카라는 차가 있어요. 경찰차 삐삐카예요. 어디 갔지? 막 이러고 혼자 막 기웃거리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 목사님 가가지고 여기 저기 있네?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하연아 뭐가 필요해?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 하연이는 뭐 하려고 하지? 물어봐요. 아 이거 정말 이거 부모가 대봐야 아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녀와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실까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데 모를 리가 없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것, 필요해하는 것, 원하는 것 그냥 좀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진짜 우리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 아는 것이라도 뻔히 답이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물어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삶과 인생과 소유, 생각과 계획과 어떤 결정권,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것.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마음. 주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소유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더라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때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아마 최고의 어떤 고민은 이제 대학 입시 원서를 쓰는 것,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외에도 정말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찾아올 어떤 결정과 선택의 그 것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맡은 역할이 늘어나고 중요해지고 삶의 무게감이 더해질수록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정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목사님이 총각대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 안 비싸면 샀어요. 한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해? 샀어요. 조금 더 고민하고. 근데 한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이거 사야 되나? 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기본 지출에서 또 다른 지출이 늘어났으니까. 이거 하나조차도 이전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고민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죠. 이런 것조차도 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수많은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해야 될까요?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 또 돈이 생기면 결정을 하는 게 더 쉬워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때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할 건가요? 어쩌면 이 결정 하나가 어떤 나의 인생, 우리 가족들의 삶, 이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 하나의 결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엇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한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한계가 명확한 유한한 존재인데 인간의 판단과 선택이 과연 무한하신 하나님,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견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소와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 정도 일을 하면 우리가 처리해도 되겠다. 종으로 삼는 일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네?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이런 종류의 일들은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좋은 일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멸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과 방법을 알려주시고 싶어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고집과 기준과 판단대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여요.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또 디자인하셨고 제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과 방법과 때를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채 도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난파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울여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중요한 문제들과 가림길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고3들도 이제 원서를 쓰는 부분도 정시를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적성에 맞춰서 쓰지 마세요. 적성은 뭐예요? 적당한 성장에 맞춰서 적당한 성장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 학교, 이 과를 갔을 때 내 삶,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게 원하시는가,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이유, 삶의 어떤 방향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간절히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갔더라도 그곳에서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이거 설교는 없는 얘기인데 조금 할게요. 목사님은 어느 대학교에 가고 싶었을까요? 목사님은 계명대에 가고 싶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계대 가면 목회자 자녀는 등록금 할인을 해줬거든요. 30%. 와, 내가 무조건 계대 가야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점수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제가 가고자 하니까는 그래서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안 되고 이제 영배에 가게 됐거든요. 그 순간 저는 목사님이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적성 맞춰서 갔어요. 적성에 맞춰서 그렇게 갔는데 막 한 학기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아, 내가 성적 장학금도 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과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는지 물어보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작은 일 하나라도 물어보면서 중요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길로 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합시다.